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퍼님께서 또 질문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소 사장님들은 면접 볼때 엉뚱한 질문이나 딴 얘기만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예를 들어 취미 뭐냐? 노래 불러봐라. 자기 옛날에 와이프랑 연애한 이야기 등등. 와이프랑 연애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 물어봐요. 제가 조소 면접 봤으니까 어떤 거 물어보냐 하면,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아니면 뭐 땡땡 공고 몇 기냐? 이걸 물어봐요. 뭐냐면 그 조수 사장님이 공고 나왔는데 면접 저랑 면접 봤던 같이 봤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같은 공고 출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반갑다. 너몇 기냐? 62기입니다. 아 그래? 나 40기인데.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야겠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학교 물어봐요. 고등학교 물어봐. 그럼 아버지는 무슨 고등학교 나왔노? 무슨 고등학교 나왔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너 본관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성 있잖아, 성. 만약에 김씨면 안동기시냐? 김해 김씨냐? 그러면 안동기시면 안동기시 무슨 파냐? 이런 거 물어봐요, 진짜. 아니면 뭐 미장박씨냐? 고종박씨냐? 충주박씨냐? 물어봅니다. 예. 포장 이런 거안 물어봐요? 포장 그 화성 조수실 이런 거안 물어봤어요? 안동기시냐? 김해기시 이런 거안 물어봐요? 네, 물어봅니다, 이거. 나 왜 물어보지 모르겠어. 알아서 뭐 하려고. 일하는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괜히 물어봅니다. 일단, 제가 느낀 걸 소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뭔지 알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조소 사장도 압니다.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 회사에, 똘똘한 애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지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 생각해봐. 만약 이 사람 이력서에 적힌 게 많아. 뭐 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 그러면 자네 중앙대학교 나왔다고? 좋은 데 나왔네. 야. 우리 회사 이런 엘리트 직원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그때 면접 봤을 때 4명이 다 고만고만 했거든요. 예, 네, 고만고만 했거든.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일종 보통 면허 말고 내세울 게 없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예. 네. 뭐,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조스에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직어국도 안 와. 4년제 뭐더라도, 야, 이런 엘리 친구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조소 사장님들이 어느덧 메타인지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때려죽여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이게. 지금 보면. 일하는 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게 단일도 상관없죠. 이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뭐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 안 넣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100명 봐도 100명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조수라는 게 굳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사장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 얘기할게. 내가 그때 면접 봤을 때 상황을 얘기할게. 그때 상황을 되돌아가자면, 우리 그때 면접 보면서, 우리 회사에 뭐 궁금한 거 없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내가 청취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 하길래, 저런 기계 같은 거 다루려면 뭐 자격증이나 뭐 전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뭐냐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니들도 저기 일하고 이것저것 좀 만지고 경험 쌓다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조수 일하시는 분들 특이한 게, 조수 일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제가 알기로는 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기계 만지는 사람들 중에. 산업기사도 없어요. 거의 무자격자.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 물어봤다면, 기계 만지는 형님한테 물어보면서, 이런 기계 만지려면 그래도 상기 하나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너? 야, 너 21년 동안 했는데 기능사도 없는데, 어? 야, 조수 그거 따서 뭐 알아주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팩트입니다, 이거. 야, 이거 딴다고 월급만 10만 원 올려주나? 굳이 그딴 거 없다 하면서 막.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 진짜. 야, 니 백날 열심히 하고 전기산업기 위상기 따가지고 뭐 사장한테 뭐 보여줘봐. 그 사람이 씨름, 눈 하나 깜찍할지. 예. 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고, 설령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자격증을 써먹을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장을 모를 것 같아? 모를 것 같아요. 다 아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조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소 사장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노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빠진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 있냐? 술 좋아하는 사람 있냐? 했을 때한명 들었었거든요. 그래? 너몇병 먹냐? 아, 세병 먹어? 그럼 네 병도 먹을 수 있겠네. 그래?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세병 먹는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하면 네 병, 다섯 병도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새벽에 일 끝나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하면 그때까지 있을 수 있겠네.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아이, 뭐 시켜주면 해야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네. 제가 느낀 건데, 조소 사장님들은 잘 노는 사람을 좋아해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조소라는 게일 잘하는 게 티가 안 나요. 일 잘한다는 게 티가 안 납니다. 일을 잘해봐야 딱히 의미가 없어요. 일 잘할 구석도 없고, 그냥 보통만 하면 돼. 분량만 안 내면 됩니다. 조소는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납기 잘 맞추고 분량만 안 내면 돼. 조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분량이에요. 그리고 납기 지키지 못하는 게두 가지. 조소에서 일을 잘한다는 건 분량 안 내고 납기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사장한테 꼬투리 안 잡는 거, 세 가지. 이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소 사장이 내가 봤을 때 어떤 거 좋아하냐면, 일단 잘 노는 거 좋아해. 잘 노는 거. 그잘 논다는 게 뭐냐 하면, 봐봐요. 여기 보면 노래 불러봐라. 왜 노래 불러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노래도 요즘 노래 말고요. 약간 트로트 같은 거 불러야 돼. 트로트 같은 거. 예. 저분들 취향에만 노래 부르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조소도 야유회 가거든요. 야유회 가고, 나름 모임도 가지고 회식도 합니다. 조소가 회식 안할것 같은데, 회식을 해요. 보통, 이거 물어보는 분들은 술을 무조건 좋아하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 분이에요. 100%입니다, 이거는. 예. 워크숍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겠습니까? 사장하고 같이 가요. 출장도 갑니다. 사장이 뭐 워크숍이나 출장 같은 거 하잖아요. 업체하고 미팅도 하면 직원을 누가 한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심심하거든 혼자 가면. 그러면 누구 데리고 가서 말동무 한다거나 술친구 할 사람 필요하단 말이에요. 술친구 들여줄 사람. 예. 네. 술잘 먹는다 하면 아 그럼 얘 워크숍이나 어디 뭐 저기 출장 갈때얘좀 데리고 가면 되겠네. 운전도 좀 시키고. 운전 자기가 안 하고 이제 그 직원한테 운전도 시키고 밥 사준다 하면서 이제 회좀 먹이면서 술창 진탕 먹이고 왔다 갔다 할때 운장 좀 시키고 그럼 되겠네. 진짜 그러려고 뽑는 거야 진짜.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조소 사장님들 중에 술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좀 주점 가서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점 노래방 주점이나 그 이제 술과 안주가 겸비된 거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조소를 또 오래 다녀.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일을 좀 못해도 있잖아요. 일을 좀 빵꾸 내도 노래방 가서 잘 놀잖아. 그럼 그 사람이 더 칭찬받아요. 뭐 납기 잘 맞추고 분량 안 내고 예, 시킨 대로 잘해도 노래방 가서 잘 노는 사람 못 이겨요. 제가 느끼기엔. 술잘 먹고, 예. 네. 사실, 조소 가보면 술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조소 가면, 술안 먹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 회식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하지 않겠지만, 중간중간 일하면서 술을 많이 먹어요. 야식 먹는다 하면서 소주 시켜가지고 많이 먹고 그래. 예, 아니면 일 끝나고 술 마신다거나 그런 경우 은근 많이 있어. 근데 조소 가면 술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그런 적이 있었거든. 내가 조소 다니면서 일을 9시까지 했어. 예, 잔업까지 9시 넘게 했단 말이야. 집안 10시 넘잖아요. 그러면 바로 집에 가야 되잖아. 늦었으니까. 가족들도 있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이런 얘기 하냐. 아, 그냥 가기 좀 아쉬운데. 아, 니는 이 시간 자나? 물어보는 거야. 뭐, 늦었으니까 자야죠. 하니까, 야, 니 나이 때는 야, 밤좀 새도 그 끄떡없다. 바로 자려고 하노?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한잔하자 했겠는데, 너 갈기제. 니술잘 먹는다며. 얘뭐 먹긴 하는데, 가자, 그러면. 저기 사준다니까. 사장이 가자 할때 가는 게 제일 좋아. 저 양반 월급은 좀 짜도 월급 우리한테 좀 짜돌이처럼 줄어도 카드는 시원하게 지른 사람이야. 이런 게 흔치 않다니까. 이렇게 한번 술을 가가지고 또 따라가지고 아부 좀 시키고 좀잘 놀면 또 맨날 술 먹자 하면 저분 또저 양반 또 우리한테 월급은 작게 줘도 또 고깃집 가면 또뭐 비싼 거 먹어. 이럴 때 아니고 언제 먹냐 하면 한번 또 가잖아. 계속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잔업은 잔업대로 하고 술은 또 1차, 2차까지 가야 돼. 그러면 2차까지 하면 이제 새벽 1시 반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택시 불러서 당연히 회사에 택시비 주죠, 사장이. 가는데 그럼 몇 시간 자겠어요? 한 3시간 자죠.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는 거야. 예. 네. 웃긴 게 그렇게 늦게까지 술 마셔도 정시 출근해야 돼요. 정시 출근. 예. 네. 그러면 한 4시간, 한 3시간, 4시간 자고 술을 안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겁니다. 조수가 웃긴 게, 그래, 늦게까지 마셔도 정상 출근해야 돼. 술안깬 상태.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술 냄새 장난 아니야. 일하면서 냄새가. 눈에 풀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봤던 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술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술이 일이 힘들고 낙이 없다 보니까.
나이 없다 보니까 술에 의존도가 높아요. 예. 네. 주당도 많고. 그리고 늦으면 안 돼. 전날 술 마셨다고 늦으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남자 새끼가 술좀 마셨다고 회사에 지각하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형님들 다와 있는데. 이렇게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 기업도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소는 이런 문화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조소를 경험했다가 그만두는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자, 조소 사장님들은 면접 볼때왜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할까? 그분들은 사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크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조소에서는 잘 놀고 술잘 먹는 게 일종의 일 잘하는 덕목이다. 왜냐? 조소 사장님들, 아니 조소를 다니는 직원들이 주당들이 많고 노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술을 좋아한다. 늦게까지 많이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조소 가면 사랑받습니다. 대신에 본인의 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속쓰림과 강경화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무튼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푸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